세 점이 있어요. 일단 어떤 삼각형인지 판단을 해야 돼. 3분 A, B 길이 구해보면은 어떻게 될까? 1, 그 다음 플러스 9, 그래서 루트 10 나오고, 그 다음 B, C. B하고 C 합하면 어떻게 돼? 4 플러스 4에 16이니까 루트 20. 그 다음에 C 길이 구해보면은 어떻게 될까? 9 플러스 1, 그래서 루트 10 나오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AB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 BC의 제곱,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삼각형 놓고 봤을 때 이게 상립판단하는 건 직각삼각형이죠. AB 길이가 어떻게 돼? 짧은 변 길이니까 여기가 A, A가 B, B가 아니고 A가 이거, A가 B. 이런 식으로 갖다 직각삼각형 기호를 쓸 수가 있고, AB의 제곱이랑 이 길이 제곱이랑 이 길이 제곱 더한 게 얘 길이 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길이는 똑같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각 A가 대변이 어떻게 BC가 되지? 보는 방법 알려주면은, 3번 BC는 직각의 정의는, 대변의 정의는, 빗변의 정의는 직각이 마주보는 변을 빗변이라고 얘기해. 그럼 얘가 빗변이라는 거냐? 제일 기니까. 그럼 얘한테 없는 알파벳 기호가 뭐야? A지. 그럼 얘 대각이 누구라는 얘기야? A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가장 길다.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판단했고, 얘가 빗변이라는 거 판단했으면 얘한테 없는 기호 누구? A. 각 A죠. 각 A가 몇 도인? 90도인.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럼 됐어?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가 얼마야? AB 길이가 루트 10이고 여긴 루트 10이잖아. 그럼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답은 얼마? 5. 그려봐요. 그리고 요거, 요런 거 문제 풀 때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정삼각형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정삼각형 A, B, C라고 했을 때, 피타고라스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한 변 길이를 A라고 놓고선 정삼각형이 있을 때, 요거 좀 알아놓으세요.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이 있어요. 정삼각형 높이 공식. 2분의 루트 3 A. 그 다음에 얘 넓이,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라고 해서 이 공식들은 좀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필수의 5번 두 점이 있어. Y축 위의 점이다라고 해서 Y축 위의 점 P라고 하는 게 뭔 말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Y축 위의 점 P X좌표가 0이라는 거죠. 그럼 P점 좌표는 0, 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얘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P점 좌표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문제는 안 나왔는데 안 나왔네. 아씨, 이거 설명해주고 선생님 문제 만들게요. Y축 위의 점 좌표 P를 뭐라고 하면 될까? Y축 위의 점 좌표 P 0, 뭐 A 이런 걸로 잡으면 돼요. AP의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갖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AP의 제곱 이건 어떻게 나올까? AP 1 플러스 A 제곱 전체의 제곱이 아니고 1 플러스 A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BP 제곱 그건 어떻게 나? 16 플러스 A 마이너스 6에 대한 전체이죠. 얘네들을 지금 더하라 그랬잖아? 그럼 더하라 그랬으면 더해. A 제곱, A 제곱이니까 2, A 제곱. 2 짠짠하면 얼마? 마이너스 12A가.
36하고 16도 아니고 52죠. 52하고 1하고 다니까는 53나 0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의 가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0이 아니죠. 더한 값이 얘지. 얘의 뭘 구하라 그랬어? 최소값 구하라 그랬지? 그럼 얘를 뭐라고 잡자? k라고 잡고 a에 대한 2차 함수로 해석하는 거야. a에 대한 2차 함수로. 그럼 k는 어떻게 될까? 2 a 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53이다. 그러면 2 a 마이너스 3에 대한 전체 제곱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 얼마? 9 빼주니까. 아니다. 18 빼줘야 돼. 18. 35 이렇게 나옵니다. 그 x a가 3일 때 최소값 얼마? 35가 된다. 얘는 지금 무슨 문제야? 2차 함수 문제야. 잠깐만. 마이너스 1 콤마요. y 준비했죠.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a라는 점 좌표가 2 콤마 3이고 b라는 점 좌표가 4 콤마 6이래. 그랬을 때 y축 위에 점 p가 있다고 치는데 y축 위에 점 p 있어. y축 위에 점 p라는 게 있는데 ap랑 bp랑 더했을 때 최소값을 만약에 구하래요. 지금 요 위에 있는 문제랑 요 내가 지금 만든 문제랑 구분을 좀 하셔야 돼. 아까 풀었던 문제랑 요 문제랑 지금 차이점이 뭐야? 제곱이 있고 제곱이 없는 거죠. 얘는 무슨 문제인지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요 문제 파란색을 주고 그 다음에 필수해지 5번을 주는데 일단 2,3이니까 2, 어떻게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4,6이니까 어떻게 될까? 4, 두 개쯤 되니까 6 해서 요 점이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y축 위에 좀 p라 그랬었잖아. 그러지? 그 여기가 p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세요. 됐어요?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는 거야. 근데 p는 지금 y축 위에 점이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물론 x축 위에 있어도 상관은 없고. 여기까지 일단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는 거야. 어쨌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 a라는 점이나 b점 두 좌표 둘 중에 하나를 넘기는 거야. 대칭이동. 대칭이동 파트에 나오나 보구나. 대칭이동을 시켜. 예를 들면 a점을 대칭이동 시켜봐. a점 대칭이동 시키면 몇 콤마 몇이야? 마이 콤마 3이지. 그럼 여기가 a 프라임이라고 생각해봐. 여기까지 이해 가능한가? 그러면 얘랑 길이 같을까 안 같을까? 같아요. 삼각형 합동 조건을 통해서 얘랑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등변 생각해. 밑변 수직이든 뭐라니까? 뭔 말 하는지 얘가? 그 얘랑 길이 같지? 그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그렇다면 얘랑 일직선상으로 있는 게 낫지. 그게 최소값이 되겠지.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두 변 길이 더한 거는 얘보다는 짧, 얘보다는 지금 뭐냐, 길잖아. 그럼 최소값은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거야 맞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가능하.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점 좌표 P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P가 여기 있을 때 이거 더하기 이거가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대칭이동시킨 점 좌표 얼마? 마이 콤마 3과 그 다음 4콤마 얼마야? 6이냐? 6과의 거리가 최소값이겠지. 그래서 루트 36 플러스 9. 그래서 루트 얼마? 45. 3루트.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능하. 만약에 x축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얘기했어. x축 위에 있는 점이네. 점 하나가 여기 찍혀 있고 점 하나가 여기 찍혀 있는데 x축 위에 있는 점 좌표 p가 있고 ap 거리랑 bp 거리의 최소값을 갖다 구하라. 아까는 a를 넘겼으니까 이번에 b를 대칭이동시켜 보도록 합시다. 얘를 갖다가 대칭이동시키면은 b'이 이쯤에 찍히겠지. 그때 이 길이랑 같아 안 같아? 같잖아. 직각 이등분 되고 수직 이등분 되니까 이등변 상관해.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그러니까 이해 가?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러면 결국 뭐랑 연결한 거랑 똑같아. A랑 B랑
일직선상으로 연결했을 때 이때 2점 좌표 P, 여기에 P가 있을 때 AP 더하기 BP가 최소값 나오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때는 A 좌표랑 B 넘긴 거 대칭이동시킨 점 좌표 둘이 거리 구하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처음에 원래 요걸 설명해. 그리고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심화 과정이 나오거든. 그 얘를 구해. 그 다음에 문제를 근데 5번을 줘버리잖아. 그러면 5번을 딱 줘버리면 애들이 그림을 그려서 풀라 그래. 이건 그림 그려서 풀 내용일까? 아, 얘는 그림 그려서 풀 내용이야. 지금 제곱이 있다와 없다의 차이 때문에 확 갈려. 제곱이 없는 건 그래프로 놓고서 그림으로 푸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제곱이 있는 건 뭘로 푸는 거야? 이거 함수로 푸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가만. 그래서 문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요 문제가 응용돼서 많이 나와. 얘는 유형이 이거 하나야. 근데 얘는 응용이 돼.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A, B, C가 있을 때 삼각형 A, B, C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 둘레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이겠죠. 여기서 B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삼각형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B를 넘기는 거야. 여기가 B'.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얘랑 얘랑 길이 같아 안 같아? 그 다음 B를 다시 넘기는 거야. B2'. 저기에서 B2'. 그러면 얘랑 얘랑 길이 같아 안 같아? 길이 같겠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랑 똑같지? 얘는 얘랑 똑같잖아. 얘는 얘랑 똑같고. 그러면 얘 더하기 X 더하기 좀 두 개짜리 더하기 동글뱅이는 X 더하기 좀 두 개짜리 동글뱅이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랬을 때 A라는 점 좌표가 X축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인대. C라는 점 좌표가 X축 위에, Y축, 예, X축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Y축 위에서 왔다 갔다 움직여, 동점이래. 그러면 어떻게? 얘랑 얘랑 일직선으로 연결해야지. 그때 A 점 좌표. 그 다음 뭐야? 그때 C 점 좌표. 여기까지가 1단계 심화가지. 이런 것들. 사각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수영장에서 수영 찍는 걸로도 나와요. 교과서 문제. 여기서 출발,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게 찍어서. 일로 가는 최단. 여기 어디 찍어야 되고, 여기 어디 찍어야 되느냐. 그럼 좌표 표면에 그려놓고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거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여기까지 꼬린 지점, D. 여기가 A라고 얘기했어. B점 좌표나 C점 좌표 찍으라는 거야. 이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게. 대칭 이동식 해야 되겠지. 축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나와. 무슨 말 하는지. 여기서 더 심화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 딴 거 없어요. 이거 좌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좌표. 최소 거리가 될 때 A 좌표와 C 좌표. 이것도 어떻게 구해? 2점 찾죠? 2점 찾죠? 그럼 두 직선 찾았지? 아, 두 점 지나는 직선 찾을 수 있죠? 그거 Y좌표 푸는 거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은 복잡한 거지. 어느 정도 깊이 그만 들어가면 복잡한 거가 들어가는 거지. 도형의 방정식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대수 파트랑 좀 달라요. 기발한 생각,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림을 놓고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필요하면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난이도 조절은 도형의 방정식의 난이도 조절은 일단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대수 파트보다 더 어렵죠. 원반 같은 거 막 고난이도 같은 거 막 보면은 이게 인간이 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 저거 딸려있으니까 얘는 뭘로 풀어? 함수. 함수로 풀어. 요거를 써라. 그래서 증명. 파퍼스의 정리라고, 중선 정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난이도는 좀 높아요.
파커스의 중선 정렬을 이용하지 않고 풀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파커스의 중선 정렬을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 니들한테 이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어떻게 쓰느냐?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빈칸 추론인데, 증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새끼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증명을 해줄 거야. 그럼 하게 될 거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얘가 지금은, 여기가 중선이죠? 이거 중선이라고 하죠? 중선이 뭐야?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중점이 이연선 중선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1대1이란 말이다. 근데 1대1이 안 나와. 문제에서는. 뭐 1대2, 1대3, 뭐 2대3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도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주울 거야. 2대3, 1대. 뭐가 성립한다. 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빈칸을 뚫어놓는 거야. 그 빈칸을 따라 추적해서 찾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축을 이렇게 그려. 그리고 전 좌표를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낼 건데, 시점 좌표를 일단 a, 0이라고 얘기하면, 비점 좌표는 몇이 될까라고 하는 거야. 1대 1이니까 몇 콤마 되죠? 마이너스 a, 0이. 그 다음에 A점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N점 좌표는 원점이니까 0,0이겠죠? A점 좌표는 뭐가 될까? 그냥 A, 아니, 여기는 M, N. 그냥 이딴 식으로 그냥 아무건 점이나 잡으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그리고 얘가 됨을 설명하시오야. 이미 누군가 증명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저게 되는지만 절대 바뀌면 되는 거잖아. 니가 요렇게 점 찍어놓고서 여기서 무슨 규칙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돼. 그럼 뭘 찾아? 어떤 길이? 성분 A, B의 제곱. A, B의 제곱 어떻게 나올까? A, B의 제곱. A, B의 제곱 어떻게 나올까? M 플러스 A에 대한 전체의 제곱, N 제곱. 그 다음 A, C의 제곱. A부터 C까지의 제곱. M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 플러스 N 제곱. 그 다음 A, M의 제곱. A, M의 제곱. A부터 M의 제곱. 이건 뭐가 돼? M 제곱 플러스 N 제곱 들어갈 거고. 그 다음 BM의 제곱. BM의 제곱. BM의 제곱. B부터 M까지의 제곱이야. B부터 M까지 해도 되지만 M부터 C까지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럼 뭐야? A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지. 주어져 있는 식은 이 관계가 설명, 이제 성립하느냐, 아니다. 그럼 이렇게 뚝 잘랐을 때 얘네들이 더하는 거지. 얘네들이 더해봐. M 제곱 하나 있죠. N 제곱 하나 있죠. A 제곱도 어떻게? 하나 더 있죠. 그럼 어떻게? 2로 묶고 M제곱, N제곱, A제곱 여기까지 가한거. 그 다음 플러스 2AM, 마이너스 2AM 둘이 되면 사라지죠. 그럼 여기 좌변은 이걸로 끝나는 거지, 그쵸? 그럼 우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둘이 더해. 둘이 더하면 뭐야? M제곱과 N제곱과 A제곱이고 그걸 몇 배 하나? 둘이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죠.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딴 거 없어. 뭔 말하는지 가한 거. 만약에 얘가 1대 3이래. 중선이 아니야. 이렇게 들어왔어. 1대 2라고 하자. 1대 2. 만약에 1대 2라고 줬어. 이렇게 리얼하게 보고. 아니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줬어. 그럼 이런 문제를 증명을 하네. 어떤 식이 성립하느냐 증명을 하네. 그거 나와 있을 거야. 얘가 또 증명하는 거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놓고서 얘를 뭐라고 잡자? 이번에 얘를 마이너스 A라고 잡으면 얘는 뭐야? 3A, 0. 그럼 여긴 뭘? M, N 잡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래 놓고선 그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지 길이를 각각 재서 비교만 해놓으면 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게 증명 과정이야. 그게 첫 번째 공부해야 될 거야. 빈칸 추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공식을 외워야 되겠지? 파포스의 중선 정리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얘 길이 제곱 더하기 얘 길이 제곱은 얘 길이 제곱 더하기 얘 길이 제곱 또는 얘 길이 제곱이 두 배가 나다. 다시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두 배가 나다.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었죠? 약간 직각삼각형에서 무슨 공식 느낌? 그 소공식 기억나?
그런 느낌인가. 대신 제곱의 두 배다. 예 길이 제곱 더하기 예 길이 제곱은 예 길이 제곱 더하기 예 길이 제곱의 두 배와 같다. 물론 예뿐만 아니라 모두 된다. 예 길이 제곱의 두 배와 같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얘가 이렇게 써먹는 거야. 근데 얘가 도형을 이렇게 줘버리면 쉽겠죠. 근데 안 줘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주는 거야. 이게 뭐겠냐? 평사. 평사의 성질이 뭐였냐? 평사의 성질. 두 대가 서로 이등분하잖아. 그러면 하나의 삼각형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는 무조건 중선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얘 길이 제곱 더하기 얘 길이 제곱. 대각선 반쪽짜리 요거 한쪽 거리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의 뭐야? 두 배와 같다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그럼 얘 길이 알고 얘 길이 알고 얘 길이 알고 있으면 나머지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이 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그렇게 해서 도형이 섞어서 나오니까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빈칸출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염식장에다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한 번은 하세요. 알겠죠? 해서 맞으면 동글뱅이 쳐. 알겠는가? 요 식은 요런 것 등은 줘. 학교에서 줄 거야. 이거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 푸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냐? 얘네들 이렇게 너 몇 시까지냐? 10분이요. 왜 이렇게 일찍 와 다들? 아, 5분 일찍 왔으니까 됐네. 아니 알았어. 이 문제를 봐봐. 삼각형 ABC에서 변 BC야. 이게 딱 봐도 어떻게 1대1은 아니지. 지금 BD 대 DC가 몇, CD가 몇 대? 2대 1이죠.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렇게 긋고 이렇게 준대니까 이게 성립하면 좌표 평면에서 얘가 몇이야? A.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n 콤마 n, 얘는 0 콤마 1. 그럼 이 길이 제곱 더하기 ac 길이 제곱의 2배. 이해가? 그 다음에 ad의 길이 제곱 더하기 cd 길이 제곱의 몇 배? 2배에 더한 거에 3배와 같다. 그냥 이 길이 9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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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에서 요거 식에 맞게끔 해서 등무가 성립하는지만 보면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만 필요하면 돼. 뭐야? 좌표 점 설정하기. 두 번째는 뭐야? 길이 구하기. 끝. 뭔 말인지 이해가? 요것도 마찬가지인 게 좌표 표면에 놓고서는 이제 성립함을 보이시오 라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 셀에서 봤는데. 셀은 나왔네. 또 나왔네. 원 그거 아니에요? 어? 어. 셀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서도 나오네. 뭐 중요한 문제였나? 그 중요한 문제 아닌데 이거 왜 두 군데나 다 나왔지? 좌표 놓고선 설정해서 하면 돼. 여기도 똑같아. 아 뭐 딴 거 없어요. 이렇게 놓고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놓고선 좌표만 설정하면 되잖아. 얘가 A면 여기 좌표 모르니까 얘를 B라고 얘기하면 얘는 몇 콤마면? A 콤마 끝이야. 0 콤마 0. 여긴 뭐라고? M 콤마 N. 이렇게 놓고선 저거 성립하는지 보면 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간다. 근데 얘 다른 증명만 뭐 좀 알려줄게. 어차피 비타를 해야 돼서. 지금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랑 똑같아.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얘를 좀 잘라서 볼게.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고 여기를 C라고 잡고 여기를 D라고 잡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 길이 제곱 어떻게 나와? 직각삼각형 요거 보면 되거나 아니면 이거 봐도 되지. 어쨌든 간에 한 변길이 A고 한 변길이 C죠. 이거 A제곱 더하기 C제곱 나오지. 이해가? 이거 어떻게 나와? 얘 B지 얘 D지 B제곱 더하기 어떻게? D제곱 나오겠지. 이해가냐 안 가냐? 이해가? 얘는 어떻게 나올까? A제곱 더하기 D제곱이지. 얘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그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뭐가 될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긴 고등학교 거니까 뭘로 증명하는 게 좋아? 좌표 표면에 내용을 이용해서 좌표로 놓고선 증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어, 그럼 변기를 잴 수 있고, 변기를 잴 수 있고, 다 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를 풀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게 RPM이, RPM입니다. RPM 현재가 어디까지 나왔냐? 일단은. 아, 내분쪽, 외분쪽까지 다 나왔네. 설명을 해야 되겠지. 봐봐. 보자 그냥 맞아. 내분점 내분점이야? 내용만 설명하면 되니까. 지금 배우는 공식은 외워야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공식들은 내분점하고 외분점이란 말이 나올 거야. 분점이라는 개념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수직선상에 있을 때 A라는 점하고 B라는 점이 있어. 얘가 A라는 점이고 얘가 B라는 점이야. 그랬을 때 P라는 점이 있는데 얘 대 얘가 1대 만약에 2래. 됐어? 그때 P점 좌표가 뭐가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걸 만약에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를 구한 다음에 B를 배분을 했었어. 그리고 한 칸 거리, 두 칸 거리를 구한다. 여기서 한 칸 거리를 더하고 여기서 두 칸 거리를 빼고 이런 식이었어. 물론 중점 좌표는 둘이 더하고 2분의 1 하면 됐었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근데 지금부터는 뭘 하냐? 내분점과 외분점이라는 걸 공식을 알고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이 점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고 수능 끝날 때까지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일단 이해가 안 가. 근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요 내용 자체도 좀 중요한 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공부할 때는 내분한다, 외분한다라는 그 정의부터 좀 공부하셔야 돼요. 내분과 외분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요때 기존에 배웠었던 1학년 때 그 도형 내용이 조금 깨져. 중학교 1학년 때 도형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구분해서 들으세요. 여기서 약간의 그 벡터 개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일단 볼게요.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 선분 AB가 있다고 치자. 선분 AB 안에 선분 AB 직선 AB 말고 선분 AB AB 안에 1대2 로 나눠주는 점 P가 있다면 여기까지 해가 식으로 쓰면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나누는 점이야. 나누는 점이야. 근데 안쪽에 있는 점이지. 안쪽에 있는 점이라 내분 점이라고 얘기해. 안쪽에 있는 점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 내분점이라고 얘기해. 내분점.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내분점. 그 P점 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거꾸로 가는 거야. 이제 다시 내분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안쪽에서부터 찾아야 돼. 안쪽에서부터. 그리고 AB를 1대2로 나눈다. 그렇지? 선분 AB랑 선분 BA는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아니, 아니, 같지, 같지.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잖아?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도형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 이 선분이라는 내용을 공부할 때는, 선분 AB랑 BA랑은 같지가 않아. 왜 안 같냐면, 출발점이 달라.
선분 AB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A에서부터 왼쪽에 있는 알파벳이 출발점이야. 반직선만 우리 출발점을 가지고 있었잖아.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랑 같았냐? 다 같잖아. 직선 AB랑 직선 BA 같아 안 같아? 같았잖아. 선분 AB나 선분 BA랑 같아 안 같아? 같잖아. 직선하고 선분은 바꿔도 상관없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이제는 좀 달라진다. 내분점과 외분점 얘기가 나온다면 어느 알파벳이 왼쪽에 나왔는지 출발점이 뭔지를 찾아야 돼. 선분이라는 게 어떻게 출발점을 가져요? 선분이라는 건 방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조심해서 가. 그래서 선분 A, B는 방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가져. 방향을 갖는다는 개념을 좀 공부해야 돼. 왜 출발점을 갖는다는 건 뭐야? 출발점을 갖는다는 건 뭐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쪽 방향이든 간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 전까지는 선분 AB나 선분 BA랑 똑같았지만 AB라고 선분 AB라고 했을 땐 AB를 시작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야. 선분 AB를 시작으로 AB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선분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걸 벡터라고 얘기해. 어디든 들어봤어. 기하 벡터라고 해요. 선분이나 직선이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걸 벡터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개념들을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고3 때 고2 이과의 개념들이죠. AB를 1대2로 나누면 A쪽에서부터 1인거야. 2가 아니라. 뭔 말하는지 이해 가? 선생님 하는 말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A쪽에서부터 1인거야. 이 개념 어렵다. 이거 잘 들어야 된다. 내분점만 할 만할 거야. 근데 그러면 A에서부터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1인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2인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한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만약에 이거 3번 BA를 1대 2로 나눈다. 라는 내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둘이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야. 선생님, 선분 A랑 선분 B랑 똑같다. 아니야. 내분점과 외분점 얘기 나올 때 방향성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출발점이 뭔지 달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럼 BA를 1대 2로 나눈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어떻게? 1대 2라는 얘기. 근데 뭔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내분과 외분이라는 거는 요런 방향성을 갖는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이해해야 된다. 내가 좀 이따 뭐 물어볼 건데 헷갈릴 거야. 그리고 해석을 잘해야 돼. AB를 이것도 막 규칙이 막 있긴 한데 선분 AB를 혹은 직선 AB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선분이라는 표현보다 직선이라고 그래. 앞에 설정이 나와. AB의 직선 AB. 직선 AB의 AB 위에 있는 점 P가 직선 AB 위에 있는 점 P가 선분 AB를 혹은 그냥 그것이 3대 2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외분점 내용이 조금 생소해. 3대 2로 외분한다는 말은 뭔 말이어야 되느냐? 그 외분점 바깥에서 나눈다는 얘기야. 3대 2로 나누는 점이. 그러면 AB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선분 AB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직선 AB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어. 바깥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리고 AB를 3대 2로 외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A에서부터 출발해서 3인 거야. A에서부터 출발해서 3이고 여기까지 이해가? A에서부터 출발해서 3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다시 B로 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2가 되는 거야. 얘가 3대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 외분점을 Q라고 얘기한다면 그 점은 여기 찍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Q는 AP를 몇 대 몇으로 나눈다? 3대 2로 외분한다. 그리고 내분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외분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왜 하는 말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외분한다라는 개념이 좀 헷갈릴 거야. 외분한다. 외분은 연습을 좀 해야 될 건데 선 A가 있고 점 A가 있고 선분 B가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자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내분점 내분점 P라고 얘기했을 때 내분점 P는 어디 찍혀야 될까? A에서부터 출발해서 2인 거야. 그러니까 2대 1인 거야. 얘가 2, 얘가 P인 거야. 여기까지 가.
이해 갔어? 근데 AP를 AP를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P, 외분점 Q라고 얘기하잖아. 외분점 Q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있는데 외분점 Q야? 외분점 Q? 2대1이지? A에서부터 출발해서 2대1인 거야. 얘가 2, 얘가 1. 이때 점 Q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인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 갔어? 내분점은 그냥 출발점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분점은 얘기가 조금 틀린 게 지금도 잘 봤는데 헷갈리나? 헷갈린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에이비를 1대2로 배분한대. AB를 1대1로 해보는데? 이게 뭔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1대2로 해보는다? 봐봐. A하고 B가 여기 있는데 1대2로 해보는다? 1대2? 이게 말이 편한데. 이거 뭔가 이상하지? 그치? A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앞에 있는 숫자가 작죠? 1이 어딨어? 왼쪽으로 가야 돼. 얘가 1이야. 그리고 얘가 2인 거야. 얘가 1대2인 거야. 뭔 말하는지 얘가? 그랬을 때 이 점 좌표가 얘가 Q가 되는 거야.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2가 1대2에서 2가 B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초록색 2가 1대2 여기까지요. 그냥 Q가 아니고 됐어? 얘가 1대2 이렇게 돼야 돼요. 요령을 알려주는 게 어떤 요령을 알려주냐면 이런 요령을 알려줘요. 외분점은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요. 출발점은 똑같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가요. 방향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 AB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간다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 AB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출발점이에요? A가 출발점이에요. 이거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이런 것 등을 종합해서 문제가 나오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점 B는 점 B는 선분 AD를 선분 AD를 1대 1대 2로 2로 내분하는 내분점 P다. 내분점 P는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야? 내분 주로 많이 쓰는 게 내분점 P다. 이거 말 돼야 돼. 이거 되지? 네. 이거 되죠?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해봐. AD의 내분점, AD. AD의 내분점을 얘기할 건데, C를 얘기하고 싶어. 아니다. 똘똘한 놈들이니까, DA로 갑시다. 점 C는, DA를. 점 B는, 점 B는 DA를 몇 대 몇으로? 내분 안에 내분점이. 그 내분점은 대충 아는 것 같아. 이제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 대충 감이 오죠? 네. 그죠? 그 내분점은 할 때는 애들이 안 헷갈리는데 외분점 개념에서 많이 헷갈려. 바깥에서 나온다. 안 해봤던 거다. C는 AP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외분점이냐? Q, 외분점, 외분점이야? Q야? AB를, C는 AB를. 2대 1이지, 그렇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다시, BC는, BC, 선분 BC, A는, BC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외분점이야? 1대 2. 1대 2여야 되지. 1대 2여야 되지. 1대 2여야 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근데 뭔 말 하는지 이해 가? 여기까지 이해 가. 이제 최종이다. 디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외분점이? 3대 2죠. AB를 3대 2로 나눈다. 3대 2로 나눈다. 됐어? 그럼 B는 AD를 그 내분 얘가 여기가 지금 A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분점이지. 이 점 세 개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거야. 외분점을 내분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주어진 점들을 외분점 혹은 내분점으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얘가 외분점이야? 잘 얘기해서 3대 몇? 2지? 외분점. 그럼 B는? AD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나누는? 내분점. 뭘 얘기하는 거냐? A점 잡혀주고 B점 잡혀주고 D점 잡혀주는데 이런 느낌인 거야. 1 더하기 2가 3이잖아. 근데 1이랑 뭐랑 더해야 3이 나와? 이렇게 물어봐. 뭔 말하는지 얘가? 즉, 얘와 얘. 점 좌표를 주고 얘가 뭐냐고 물어봐. 그 외분점을 해석하면 되죠. 네. 여기까지 얘 가, 안 가? 얘, 얘 가? 네. 근데 얘랑 외분점을 줘. 그럼, 네. 그럼 얘가 뭐냐고 물어봐. 그 얘를 당장에 그림 딱 그려놓고서 뭘로 해석해야 돼? 얘를 A, B라고 잡아놓고 얘와 얘와의 외분점 관계에 답이 이거 나와야 돼 라는 방정식을 놓고 풀기보다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그렇지. A, D의 내분점 1대 2 라는 점으로 해석해서 얘를 그냥 바로 구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 문제 풀면서 감이 올 거야. 뭔 말 하는지 알겠냐? 내분점과 외분점의 개념 이해 갔어? 개념 이해 갔어? 이거 여기까지 개념이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방향성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제 공식 공부해야 돼. 공식.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 그 개념을 이용해서 그 공식. 내분점과 개념, 외분점 개념을 파악을 하고, 공식을 파악을 하고, 아니, 개념을 파악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라고 하는 거야. 원리만 알려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칠판 보세요. 전 P의 점 좌표 X를 구하고 싶어, X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M 대 N이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됐어? 공식은 어떻게 유추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유추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선분 AP의 길이. 네. 선분 PB의 길이. BP의 길이. 이건 몇 대 몇이야? M 대 N이죠. 여기에서 유추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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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Y 관계를 통해 내항의 곡, 외항의 곡과 같죠. 그러면 M, P, B는 뭐랑 똑같아? N, A, NAP랑 똑같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래.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PB 길이 구할 수 있냐 없냐? PB 길이 구할 수 있죠. PB 길이는 어떻게 구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된다 그러잖아. 아니면 절대값 씌우면 되고. 절대값은 생각하고 할게. M 곱하기 뭐야? M 곱하기 B-X는 M 곱하기 AP 길이는 X-A. 네.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그리고 나 길이 지금 나 뭘 찾고자 하는 거야? X 찾고자 하는 거지 지금. X 찾고자 하는 거야? 전개해. MB-MX는 NX-A N이라고 하고 X 찾는 거야? 얘 넘어가. MX 플러스 NX 넘어가면 AN 플러스 MBG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갔어? X로 묶어? M 플러스 NX AN 플러스 M B가 될 거고. 그럼 X는 어떻게 나? 얘로 나눠주면 M 플러스 N 분의 AN 플러스 MB가 나온. 뭔 말하는지 가한가? X점 좌표는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9야. 그리고 얘가 예를 들면 1대 2로 나누는 점을 찾고 있을 때 그럼 이 공식 이용해서 어떻게 구한다? 일단 B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고. 1대 2니까 얼마? 3. 여기까지 이해 가, 안 가? 네. 이해가? 그 다음 A, N이야. 얘랑 얘야. 네, 네. 아니, 얘랑 얘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0 더하기. 얘랑 얘랑 그럼 얼마? 9 이렇게. 뭔 말하는지 이해 가, 안 가? 그 마이너스 3분의 얼마? 1 이렇게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냐, 안 갔냐? 외분점도 같은 맥락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외분점도.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 안 가? 이해가? 한꺼번에 갈 테니까 잘 들어. 그러면 봐. 좌표 평면상에서 A라는 점 좌표가 있고 B라는 점 좌표가 있을 때 요 비스듬한 길이에 얘가 1대, 얘가 M 대, 얘가 N이라고 하면 이 M 대 N이 나눠지게 되는 저 점 좌표를 구하고 싶다면 이 점 좌표 내분점 P를 구하고 싶다면 혹은 외분점 Q를 구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됐어? 저 P점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닮음을 이용한다면 말이다. 요렇게 직각삼각형 닮음을 쪼개보면 생각을 한번 해봐. P에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겠지. P의 X좌표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의 M 대 N의 내분점이겠지. 이해 가? 그 내분점 공식을 X좌표만 갖고 때리는 거야. 또.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여기도 Y좌표를 봐봐. A의 Y좌표와 B의 Y좌표가 있었고 그걸 M 대 N으로 나누게 되는 내분점 P겠지. 얘의 Y좌표만 가지고 M 대 N 앞에서 배웠었던 공식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은 하나인데 그걸 갖고 어떻게 X좌표끼리 Y좌표끼리 따로따로 때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평면상에서 좌표 구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 공식이 M 플러스 N분의 AM 플러스 MB 이렇게 나오는데 공식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 공식 어떻게 쓰는지 알겠냐?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그 내분점과 외분점의 그 공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 복잡한 공식을 어떻게 외우느냐 이거야. 어떻게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알려주는 건 그러는 거여야지.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이제 내분점 설명했으니까 외분점 설명해야 돼. 내분점 좌표 구하는 방법, 내분점은 더하는 걸로 나오고 외분점 빼는 걸로 나오는 거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야?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이용해서 평면상에서 내분점과 외분점 좌표는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주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맞아. 근데 학원 강사야. 원리는 대충 파악이 돼? 그럼 난 넘어가야 돼. 이제 공식 외워. 공식 외워. 알겠어요? 보세요. A점 좌표가 있어요. 아이고. A점 좌표가 있어요. X1, Y1. B점 좌표가 있어요. X2, Y2. 됐어요? 이럴 때 내분점 P라고 하고 그 다음 외분점 Q라고 하고 공식을 갖다가 작성을 하면 내분점 P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를 줘야지. 첫 번째 성분 AB를 AB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나누는 내분점 P를 작성하는 방법은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 막 이거 전 좌표 이렇게 놓고서는 M 대 N을 밑에다 놓고서 이게 크로스로 곱하라 개념원리책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나는 이렇게 풀어. 나는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아 어떤 더 좋은 방법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게 좀 편하던데 그럼 그 니들이 그렇게 해. 나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써요. 문제 파악하기 위한 요 한 줄을 써요. 요 한 줄 AB를 M 대 N으로 나눈다. 그리고 저 한 줄 갖고 식을 씁니다. 어떻게 공식을 쓰느냐? 내분점 P라고 얘기한다면 B끼리 더해요. N 플러스 N 내분점은 더해. 외분점은 뒤에서 뺄 거야. 그리고 X좌표나 Y좌표 둘 다 구해야 되는데 X좌표끼리만 놀 거지 지금.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느낌으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느낌으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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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거야. 즉 M이랑 뭐랑 곱하냐면 B의 X좌표. M이랑 B의 X좌표 M, X2 내분점은 더한다 그랬어. 그 다음 N이랑 누구랑? A의 X좌표 얘랑 얘랑 N, X1 얘는 Y좌표 쓸 거니까 Y좌표 갖고 놀아야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랑 얘 Y좌표 M, Y2 내분점이니까 더하고 얘랑 얘랑 Y좌표 N, Y1 외분점 Q는요? 외분점 Q를 구하는 방법은요? 외분점 Q를 구하는 방법은요? 아까처럼 공식을 유도하면 똑같이 나와. 그 좌표 표면 수직선상에서 공식을 유도하면 내분점은 더하는 거고요.
외분점은 빼는 거예요. 어디를 빼느냐? 분모끼리도 빼는 거고 분자끼리도 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빨리 놓고선 보면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래. a, b를. 그럼 어떻게 한다? m에서 n을 빼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라고. b는 순서를 갖고 있어.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야? 음수가 나와도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야? m-n이냐? 알겠어요? 그 다음 외분점이야. 얘랑 얘랑 y, x좌표죠. 그럼 어떻게? mx2. 얘랑 얘랑 x좌표죠. 그럼 뭐야? n, x1이죠. 그 빼라고. 내항이고 외항이고가 같다는 느낌으로 얘도 어떻게? m-n이라고 해놓고 외분점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m, y2 y좌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n, y, y지. 얘랑 얘랑 y좌표, 얘랑 얘랑 y좌표, x좌표끼리 y좌표끼리 헷갈리지 말고 이게 내분점과 외분점 외우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만 딱 써놓고 보면 되게 복잡해 보여. 원리 파악됐으면 외워야 돼. 외우는 방법은 이 공식 문자 읽고 써놓고서 어떤 숫자는 어디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요령을 배워야 돼. 요령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요령을. 연습 한 번만 해볼까요? 연습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점 A라는 점 좌표가 있고 마이너스 1,3입니다 B라는 좌표가 있는데 2,10이에요 그리고 선분 AB를 선분 AB를 2:5로 나누는 내분점하고 외분점 둘 다 구하래.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 내분점 구해보도록 합시다 라고 한다면 내분점 P 바로 열고. 자 얘는 둘이 더하면 얼마? 내분점이니까 더한다 그랬지? 7. 그 다음 B랑 E랑 B의 X좌표 얼마? 4. 그 다음 B 5와 A의 Y좌표냐? 5와 A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더하라. 그 다음 7분의 E랑 B의 Y좌표 얼마? 20. 이게 10이야. 그 다음 5랑 A의 Y좌표 얼마? 플러스 15. 그럼 얼마? 마이너스 7분의 1분마 5가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얘가? 외분점 좌표. 외분점 좌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여기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2대1 내분점 외분점 좌표야. 외분점 좌표 Q 시작. 1분의 2B니까 마이너스 2, 1A니까 플러스. 왜 플러스야? 빼주니까. 내일 가한거 콤마 1분의 2B 0이죠. 1A 마사 끝. 이렇게 뭔 말하는지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그러니까 내항이고 외항의 국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내분점과 외분점을 빨리 찾는 거는 이건 내 방법이고 개념 원리에서는 이렇게 뭐 어떻게 하냐. 개념 원리에서 이거 뭐 크로스로 놓고서 막 찾으라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안 나왔네. 아니 뭐 아무튼 모르겠다 씨. 여기 뭐 이렇게 246 익숙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응? 익숙하고 편한 거 있으면. 아니 되게 편한 거 있어. 246쪽 봐봐. 246쪽 익숙하고 편한 거 쓰는 거. 익숙하고 편한 거 뭐야? 선생님도 외모점 할 때 m-2잖아. 근데 m이 더 작은 거. 그럼 빼는 거야. 그냥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B는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거라고. 그냥 크게 쓰시는 거야. 그냥 빼는 거야. 내분점 P, 외분점 Q라고 했잖아. 얘는 어떻게 한 거야? A점 좌표 3, 뭘 쓴 거냐? 2대 3 적었고요. 2대 3 적었고. 2대 3 적고 3, 1, 마이, 마사 이렇게 적었다. 여긴 X좌표끼리. 3하고 Y좌표 이렇게 대각선 곱했네. 뭐 이런 걸 썼다라는 거야. 이름이 익숙하면은 이런 거 받고 공부했으면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 해봤는데 나는 내게 제일 편하더라고. 3분 AB를 2대 3이다 라고 얘기한다. 불편하면 안 해도 돼 동이야. 내분점 P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P는 어떻게 둘이 더하니까 5분의 2하고 B니까 얼마? 마사. 3하고 A니까 얼마? 플러스 9. 그 다음 콤마 5분의 2하고 B니까 얼마? 마 8. B하고 A니까 어떻게? 여기 3하고 B니까 3하고 A니까 마 3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지. 빼코마 마약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느낌으로 했었어. 아니 동이 너는 어떻게 하냐? 너 이걸로 하냐? 저 그냥 바라보려 떠나볼게. 공식 외워서? 계산 뭐 알았어요. 외분점 Q는 어떻게?
외분적 큐면 2에서 3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 2하고 b x좌표야? 2하고 b 마 4 그 다음에 3하고 a x좌표야? 마 9 콤마 마이너스 1분의 2하고 b 마 8 3하고 a 마 3 이런 식으로 뭔 내용 끼는지 이해가? b는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순서 변하면 안 돼. 선분 ab 이거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이것도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만약 바꾸고 싶으면 둘 다 바꿔,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네. 그렇게 해서 내분점과 외분점. 이거 연습 많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뒷부분에 나올 내용 미리 얘기해 줄게요. 중학교 2학년에서 닮음이라는 건 공부할 때 닮음 기억나니? 닮음이라는 거 공부할 때 삼각형 5심 중에 3심 배웠어요. 뭐뭐 배웠어?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 중에서 무게중심 중요하다고 했죠? 네. 무게중심이라고 한다면 떠올라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정의, 그 다음에 비야. 그 다음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넓이.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 한마디로 무게중심 지나는 선이 있다면 밑변은 무조건 이등분돼. 수직 이등분이 아니라. 왜? 무게중심 중선 교점이니까. 뭔 말하는지 가. 그리고 그 무게중심은 그 중선을 몇 대면 수로 나눈다. 2대1로 나눈다. 넓이를 갖다 쪼개면 삼각형 6개 넓이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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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나왔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나 2대1이 나는 거야. 여기까지 가. 여기서 봐. 얘는 증명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돼. 얘는 증명하는 과정에 서술형이 나와. 얘는 고등학교 때는 증명 나올 수 있다. 얘를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라고 가정해 봤을 때 무게중심 좌표 찾는 방법이야. 무게중심 좌표 찾는 방법. 그걸 공식을 할 거야. 공식 외우는 건 되게 편해. x평균, y평균 되게 쉬운데 얘는 증명 과정이 나온다고 시험에. 증명 과정이. 증명하는 과정을 봐요. 잘 봐. 무게중심 좌표를 찾을 거예요. 무게중심 좌표. 무게중심 좌표를 가만 보아하니까 이 중선에 2대1 내분점이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요 점은 아는데 요 점은 모르죠. 요 점은 몇이야? 중점 m이라고 쳤을 때 얘와 얘와의 m이니까 2분의 x2 플러스 x3 콤마 2분의 y2 플러스 y3. 여기까지 이해 가한다. 그리고 얘가 몇 대 몇이야? 지금 2대 1로 나눠지게 되는 내분점이잖아. 한마디로 뭐야 지금? ad를 am을 am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나누는 am 쪽이죠. a부터 쪽이죠. a가 이쪽이지. 2대 1로 나누는 무슨 점이야? 내분점. 내분점 g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한다. 얘가 그러면 내분점 g는 둘이 더하니까 얼마? 3분의 2하고 m이야. x2 마이너스 x2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되겠지. 그 다음 얘랑 a x1 되겠지. 얘 가한가? 얘도 뭐가 나올까? y2 y3 y1 나. 무슨 말하는지 얘 가한가? 자 과정 첫 번째 뭐부터 했어? 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점부터 찾았어요. 얘 가냐 안 가냐. 그리고 중선이기 때문에 이거 뭐냐, 무게중심은 중선을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기 때문에 2대 1이라는 걸 이용해 얘를 작성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분점 공식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물론 이 점 좌표 설정하는 건 기본이고 뭔 말하는지 얘 가냐 안 가냐. 그럼 무게중심 좌표를 외울 거야. 무게중심 좌표 외울 거야. 학교에서 시험 문제 꼭 나와. 꼭 나온다고 봐야 돼. 3분의 x1, 2, 3. 3분의 y1, 2, 3야. 그래서 뭐라고 외워야 되느냐? 뭐라고 외우라고 하느냐? 나는 x 평균이라고 외워. 얘는 y 평균이고.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얘 만약에 점 좌표가 삼각형 ABC의 점 좌표를 주고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거나 무게중심 좌표를 주고 삼각형 ABC 중에 뭐 어느 한 점을 갖다 좌표를 구하라거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평균 느낌을 생각한다면 봐봐. 얘가 2,3이야. 2,2라고 치자. 얘가 4,8이고 얘가 마이너스 1,7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15, 17 15, 17, 9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쳤으면 무게중심 좌표 G의 X좌표는 어떻게 나온다고? X평균이라고. X평균이니까 뭐야? 2 더하기 5 더하기 마일. 그리고 뭘로 나눠? 3으로 나눠야 되겠지. 나도 한번 해봐. 2야 1이야? 2냐? 저 다도 하면 일단 6인데 3으로 나누니까 2네. 그 다음 Y좌표 평균. 얘, 얘, 얘야. 그럼 얼마? 이게 7. 7. 7이야? 9야? 9. 9. 얘야 9. 그래도 2분, 3분의 19. 8 해야 돼요. 8. 뭐 아무튼지 간에 그냥 해봐. 3분의 19. 17, 19니까 3분의 얼마? 3분의 19. 19 이렇게 나와. 뭔 말하는지 얘 가한가. 거꾸로 봐봐. 이점 좌표를 찾으라고 하는 거. 무게중심 좌표 쪽. 그럼 어떤 느낌이냐? 평균이라 그랬지. 내가 평균이라고 했으면 뭘 떠올리라고 했어? 세가모 평균이야. 세가모 평균이 90이야. 총점이었죠. 270이지. 뭔 말하는지 가한가. 그럼 봐. 무게중심 좌표가 2,3분의 19가 나왔다는 걸 통해서 X 총합이 얼마나? 6. X, Y 총합이 얼마나? 19. 그렇지. 그렇게 좀 바로바로 볼 수 있어. 무슨 말하는지 가한가. 얘가 그럼 이 점 좌표 식수에서 구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냐? 여기까지가 무게중심 좌표까지 얘기한 거야. 일단은 니들은 뭐부터 연습해야 돼? 내분점, 외분점부터 연습해야 돼.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부터 연습하는 게 아니라 개념부터 연습해야 돼. 내분점과 외분점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건 그 개념에서부터 나와요. 나중에 선생님 보여줄게요. 점 P가 0이야. 점 P는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P는 AB를 몇 대 몇으로? AB라고 그랬으니까 순서 갖고 있죠. 1대 2로.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됐어요? Q3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자, 읍자지. 그럼 몇 대 몇이야? 4대 1 나와야 되겠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2대 1이니까 좌표 얼마? 1이죠. 선분 AB를 2대 5로. 선분 AB를 2대 5로. AB를 2대 5로. 선생님 AB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2대 5. 이상하지? 숫자가 큰 거에 작은 걸로 가. 출발점이 뒤쪽으로 가야 되지? 2대 5죠? 2대 5 이렇게 가야 돼. 이게 뭐야? 저 넘어갔어요. 넘어가. 하나 더 갔어요. 1호 가야 돼. 이거 어디 가야 돼? 여기가 2대. 2대. 그 다음 5지가.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1호 가야 돼. 이렇게.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갔어? 이런 식으로 갔다가 내분점, 외분점 개념을 좀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 이건 점 하나짜리나 되게 쉽네.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점 하나짜리에서 인해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P점 좌표라고 했으니까 뭐야? 4분의 맞아? 그 다음 3P 얼마? 18 1A 플러스 2. 이해 가한가? 계산을 니들 하면 되고 그 다음 점 Q 외분점이죠? 1에서 2 빼니까 얼마? 마이너스 1B 6 2A 마이너스 4. 이해 가한가? 중점 좌표야. M은 어떻게 돼? 2분의 8. 이해 가야 안 가야? 점 두 개 줬다. 점 P점 좌표야. 됐어요? 됐어요? 더하면 되죠? 외분점이니까 4분의 어떻게 1B 3 3A 마삼 꼼마 4분의 1B 2 3A 플러스 18. 그렇지. 이게 가한가? 그 다음에 선분 AB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좌표 Q야. 외분하는 점 좌표 Q야. 1 A 외분 마이너스 1분의 2B 6 3A 플러스 3 콤마 마이너스 1분의 2B 4 그 다음 3A 마이너스 18. 이해 가한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중점 좌표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연필 들고 이거 245점 지금 다시 해봐. 일단 숫자는 어디까지? 241쪽까지는 해와. 241쪽 앞에 여러분들까지 내용들은 저기 뭐냐 예준이랑 상호이 때문에 오늘 올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봐.
알겠지? 자, 봅시다. 두 점 A하고 B에 대해서 성분 AB를 내분하는 점 P, 그 다음 외분하는 점 Q라고 얘기했어. 내분하는 점 B 빨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둘이 다 하면 얼마? 뭐야? 5분의 2B 아, 얼마? 아. 2B? 네? 2B 마사. 그 다음에 3, 2B 3A. 얼마야? 플러스 9. 군마. 그 다음 5분의 네. 2B니까 마팔. 그 다음에 3B, 3A. 4.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 외분점 Q. 외분점 Q다. 그럼 어떻게 돼? 말분의 얘 마 1이지. 그 다음에 2B 마사. 마사. 그 다음에 3A 마 9, 콤마 마 1분의 2B 마 8. 그 다음에 3A 마 3. 이렇게 놓고선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또 PQ. 그러면 P점 좌표랑 Q점 좌표 나오면 뭐 하면 돼? 거리 구하면 돼. PQ 줄이 거리 구하면 돼. 이만이 이제 갔어? 두 점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돼서 3분의 AB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 이 제 3사분면에 있을 때 그 내분하는 점 좌표를 P라고 얘기했을 때 얘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내분점이니까 둘이 더하는 거지. 그럼 T랑 1 마이너스 T랑 더하니까 얼마야? 1이지. 내분점 좌표니까 TB 뭐야? 5 T. T 플러스 얘랑 얘 마사 플러스 4T.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네. 내분점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분의 얘랑 T랑 B 마 6T. 그 다음에 얘랑 A 2 마이너스 2T.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정리하니까 어떻게 다? 9T 마이너스 4, 얘는 마 8T 플러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요? 그리고 얘와 얘가 몇 사분면의 점이어야 돼? 3, 4분면 점이니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럼 t값은 어떻게 돼? 4 넘어가고 9로 나눠지니까 뭐보다는 작다? 9분의 4보다는 작다. 2 넘어가 마 2지? 마 8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t는 크다지? 뭐보다? 4분의 1보다는 크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얘네 둘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4분의 1보다는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니야 안 가. 이해가? 그 문자가 나와도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두 점이 있어요. A하고 B가 있고 3분의 A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했지? 직선은 나중에 보고 외분하는 점부터 구해. 그럼 어떻게 돼? 외분점, 외분점 Q라고 합시다. Q는 K-2분의 됐어요? KB 마 3 천천히 해. 마 3K 그 다음 2A 마 4지 아 마이너스 4 마사 천천히 해. 그 다음 콤마 K-2분의 BK KB 5K가 나올 거죠. EA 마 4 Y좌표야 6이지 됐어? 천천히 해 천천히. 그리고 이 점 좌표가 어딜 지나? 얘를 지난다 그랬네? 맞아 안 맞아? 맞아. 이제 뭐 하면 돼? 어차피 넣으면 돼? 아니네. 어차피 넣어요 넣어. 넣으면 돼 어떻게? K-2분의 5K-6은 됐어요? K-2분의 어떻게 돼? 마이너스 3K-4 마이너스 6네. K-2 곱해줘도 되고 아니 여기 분모 똑같으니까 얘 넘겨서 얘부터 계산해주고 되는 상관없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 정도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이제 가요 안 가요? 요런 것들 좀 이제 조심해야 돼. 두 점이 A하고 B를 이은 선분 AB 연장선 위에 뭐라고? 연장선. 연장선. 뭐라고? 연장선. 연장선이다. AB 연장선이다. AB 연장선이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된다 지금. 아이고. AB 연장선 위에 연장선 위에 C야. 선분 AC 위 AB 위에 점 C가 아니라 그럼 연장선 위에 점 C라고 얘기한다면 C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C는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렇지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시는 외분점이야, 내분점이야? 외분점. 이게 아이디어야, 일단. 이런 한국말에서. 연장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직선 AB. 직선 AB라고 하면 뭐가 될 수도 있어? 내분점도 될 수도 있고, 외분점도 될 수 있잖아. 네. 뭔 말하는지 이해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돼. 요거 AB 대 BC는 몇 대 몇이야? 3대. AB 대 BC는 몇 대 몇? 3대 1이라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AB 대 BC. AB 대 BC가 3대 1이래. AB 대 BC가. C가 3대 1이래. C는? C는? AB의 뭐야? 외분점. 몇 대 몇? 4대 1. 4대 1의 외분점이지. 4대 1의 외분점이지. 아, C는 A, B의 뭐다? 4대 1의 무슨 점? 외분점. 외분점이다. 그럼 C점 좌표는 어떻게? 4, 1이니까 어떻게? 3분의 4B. 4B. 마사. 1A. 마이. 외분점이야, 지금. 3분의 4B. 24. 1A. 마삼. 무슨 말 하는지 가한가. 그렇게 해서 외분점 좌표 가한가. 이건 좌표 평면상에서의 점 좌표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온 것도 가오해야 된다. 여기는. 무슨 말 하는지 가한가. 여기까지 이해 갔어? 딱 여기 잘 끊어. 사각형 부분에서는 2학년도요. 조금 얘기하고 해야 돼서. 숙제는 여기까지예요. 248까지 해봐라. 248쪽까지 해봐. 자이 스토리는 내가 다음 주 금요일날 검사한다 했잖아. 아니지, 언제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날이냐? 다음 주 월요일날 검사한다 했냐?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자이 한 번. 동의 너는 그냥 풀고 그 나머지 240을 240분까지 240을 분명히 풀고 어떤 문제로 풀고 이것도 월요일까지 풀어야 해. 그럼 월요일까지 해봐. 월요일까지 240을